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아직 꽉 버티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임기가 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방향,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명됐던 이 공공기관장들 자, 이 처리 문제를 놓고 문석열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처럼 이렇게 사퇴 압박을 하면 그게 블랙리스트다 해서 이게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압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비리를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 권익위원장이죠.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자, 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이 출근 시간을 오후에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좀 구차하지만 그러나 이 위원장, 장관급 인사가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 감사를 벌이고 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송 정책에 관한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장관급 인사고, 그 밑에급 이 기관장급, 공공기관장급 인사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LH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대형 공공기관장 중에는 처음으로 사퇴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 버티고 있다가, 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압력도 들어오고, 또 이 감사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김현준 LH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김 사장은 김현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 주택 정책을 따를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용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현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한 3개월 가까이 버티고 있다가 지금 사의를 표한 것은 자,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김현준 사장에 대해서 뭐 수사 감사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버틸수록 이 공공기관장의 안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이 곧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 말하자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나갔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자 언제 나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이 정책다운 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감사원과 검찰 쪽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운데 지금 LH 사장이 사퇴했다는 것은 다른 기관장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현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서 국세청장을 지냈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달에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습니다. 자, 이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에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 등을 도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정부패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H 혁신위원회, 전국 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조직 쇄신에 앞장섰습니다. 자, 최근에도 일부 직원들이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의 물의를 빚으면서 자, 기강회의 논란을 빚은 것이 사퇴 결정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뭐 우리 사장도 곧 나갈 텐데 이러다 보니까 자, 이걸 빌미로 나중에 본인이 다치겠다. 김현준 사장 본인이 다치겠다 해서 그래서 이 사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LH와 교통부는 다음 주 안에 퇴임 절차를 밟고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사퇴를 카드를 만지고 있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점에서 이 LH 사장의 사퇴가 다른 기관장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국가기관급 여기에 지금 이 감사, 경영 뭐 평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둘씩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노조가 있는 기관에서는 노조가 또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과 이 검찰이 그동안 뭐 비리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집에 들어간다 하는 설이 나오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홍장표 KDI 원장도 자, 이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서 움직이니까 아 이게 드디어 오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사퇴를 내는 사람들. 자 지금 이 LH뿐만 아니라 곳곳에 각그 공공기관장들이 버티고 있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밑으로 모세혈관까지 침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기관장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 핵심 국정 의제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공공기관 또이 공기업 여기까지 쫙 이렇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잡고 있어 문재인 인사들 잡고 있어서 그래서 업무 추진이 어렵다 하는데 자, 이렇게 LH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도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하고 있는 사람들, 뭐 공직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공기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권에서 잡았을 때는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적폐몰이를 한다, 적폐청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치 보복 조치가 많았는데 적어도 이 사람 교체가 아니라 그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징계를 하는 그런 차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기관장은 적어도 새 정부가 일을 할수 있도록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LH 사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형 기관장들, 공공기관장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